죄를 지은 것에서 피로 용서받는데 속건제는 뭐에 다르냐? 성물을 범했었을 때에 배상을 해요. 배상을. 그래서 그 배상을 5분의 1을 더하라. 이게 속건제 제사입니다. 속건제 제사. 오늘 성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앞에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 성물인데, 성물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먼저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민수기 4장 19절에,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지시하게 할지라. 지성물 접근할 때 생명을 보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요. 자, 레위기 12장 4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선열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하는 데는 기한이 차이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아주 부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성물. 또 레위기 22장 2절에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목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쭉 말하고 있고, 레위기 22장 10절, 레위기 22장 10절을 봐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은 먹는 것이고 일반은 먹지도 못한다. 또 레위기 22장 14절 시작. 만일 누가 부위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지라. 성물을 먹으면. 또 레위기 27장 30절부터 보면 같이 그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같이 읽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이다. 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루하니 무르지 못하라. 그 성물을 본만 5분의 1 되라는 거예요. 십일조를 만약에 떼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달에 못 냈어. 안 냈다. 다음 달에 낼 때는 얼마요? 5분의 1, 20%네. 야, 비싸네. 근데 소나 양도 열 마리 중에서 마지막 그거란 거예요. 통과하게 할 때. 근데 바꾸면 둘다 걸을 거니까 둘다 내려놔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물을 범하지 마라. 우리가 이 십일조는 성물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아 구약이 율법이야. 근데 신약 예수님이 마태 23장에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할지라. 그래서 반드시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일조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이건 안 내면 매 맞고 벌 받는다네. 안 받을 것 같다네.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물질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가 주일 성수는 시간의 십일조 선악과. 물질은 절대로 범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일조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뭐란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우리 인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모든 시간도 우리 인생이 선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에 대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속죄를 할 때, 다른 것은 그냥 하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하나님 것을 먹었네? 그럼 잘못했습니다를 안 통한다는 얘기요. 배상하라는 거요, 배상. 이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너희들끼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니까. 5분의 1을 더해 갖고 와라. 이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속건제 제사는 성물을 범한 것을 20% 배상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용서학에서 말로만 하고 피 주고 몸을 주고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 거죠. 드리게 됐어요.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용서하고 5분의 1 받아준 것이 감사하지. 그럴 길도 없어. 또벌 받고 죽어. 그러면 죽었어요. 그래도 뭔가 길을 열어준 게 감사하지. 얘 사랑하니까 뭔가 회복을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 제가 오늘 이 속건제 성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김대성 목사님 부흥회 때 그분의 가장 아마 전국적으로 그분의 성물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한 것은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제가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그분은 많은 교회 뭐 4천, 5천 교회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 보고 거기 아주 정확한 예화가 있더라고. 어느 교회, 어느 장로가 이럴 거 정확히 대충 얘기 아니야. 제가 영상을 한 준비했어요. 제가 설교는 작게 한 10분 했고 한 20분 정도 아마 영상을 바로 들어줘 보세요. 그 20분 그냥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또 틀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예화만 11조가 중요한 거다 알자. 그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성물을 보면서 때 어떤 경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그 내용을 예화만 아마 두편 정도 20분 걸린다고 그래요. 자, 잠깐 빨리 틀어줘 보세요. 이 성물에 제가 맺힌 한도 많은데, 제발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새기세요. 저는 성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을 망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가 커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26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결의를 해갖고 왔어요. 법인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부흥회 많이 다니시지 말고 이 카드로 사모님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여유 있게 사시라. 마음껏 쓰셔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좋아, 안 좋아? 네? 장로님도 그렇게 해봤어요? 이걸로 아니오가 자랑스럽게 나와요. 내가 장로님들, 나는 부흥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디다. 나는 카드 쓸 일도 없고 카드 쓸 시간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내가 좋아서 집회 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스케줄 2년 이상 짜여졌을 때는 짜증나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몸은 하나고 오란 데는 맞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저는 성물로 인해서 여러 가정을 망하게 한 죄인이라.
오늘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보따리 삽니다. 성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작은 중심으로 나는 오늘도 갑니다. 한 번도 제 목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거의 안 쉬고 부흥회만 하니까 목은 항상 출장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을 늘 지켜주시고 풀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저도 쉬고 놀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지금부터 이게 제가 이실 짓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하나님께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서울 전농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바로 앞에 해성여자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수천 명입니다. 여자 중고등학교가 큰 학교가 있었고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남학생이 40명이에요.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은 몇 명쯤 될까? 3,000명? 30명? 이 동네는 이렇게 짜잘해, 사람들. 좀 더 쓰지. 50명? 100명?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야.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봐. 여자 중고등학교 바로 정문 옆이라니. 다 그 앞을 지나서 학생들이 다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억지로 끌어다 올려놓으면 시커먼 그 당시 시커먼 교복 입은 남학생들이 40명이 쫙 앉아있으면 위화감이 생기는 건지 이상한 분위기로 안 나와요. 그러던 차에 김선미, 한명희 두 여학생이 왔어요. 아주 깜찍하고 예쁘고 발랄하게 생긴 여학생 둘이 왔는데 얘들은요 남학생 많은 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물 만난 고기예요. 그 남자들을 조를 짜갖고 너들은 뭐 사와라 너들은 뭐 해라 여왕처럼 군립해서 다 시켜먹고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 바람에 얘들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선배 후배 친구들을 6명 5명 막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여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았어요. 근데 김선미 그 아이가 학생이 회계가 됐어요. 한 명이는 서기가 된 두 여학생. 담임 목사님이 절 부르세요. 김전사. 네. 새로 온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를 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초신자한테는 교회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성물이네. 맡기지 말게나. 두 번이나 절 불러서 두 번이나 사모님하고 앉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의 돈도 성물이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시험거리를 줄 수 있으니까 맡겨서는 안 되네.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맡겼어요. 너 이렇게 비웃는데 팍 울어서 응? 내가 그랬어요. 왜? 그만큼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주일학교를 두 명 있는데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두 달 만에 120명, 석 달 만에 270명으로 부흥됐어요. 학생들 한 명도 없었어요. 학생 맡아서 또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전사 최고다 최고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소심하셔. 얘들은 달라.
얘들은 더 잘할 거야. 어떻게 자기들끼리 임원을 뽑아왔는데 안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맡겼어요. 더 잘할까 더 못할까? 더 잘할까 못할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가 언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불었어? 더 잘하냐 못하냐를 부르지. 못하죠. 네? 당연히 못해요. 더 잘해. 전도도 더 잘하고 똑소리 나게 회개를 잘 봐. 내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 안 시키면 어떨 뻔했어 이거? 내 속으로. 더 잘해. 6개월이 지나서 안 나와. 4번 신방 갔는데 안 만나주고 피해버려. 왜? 학생의 문화개밤 하려고. 그때 문화개밤이 큰 행사고 모아둔 큰 돈인데 얘들이 그거 다 써버렸어. 극장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사먹고 뭐다고 다 써버렸어.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 돈 뜯겼어. 뜯겼다는 소리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요. 못했지. 그냥 못하고 채워넣었어요. 채워놓고 그 사건은 덮어졌어요.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 선미라는 애는 안 오고 한 명이라는 그 같이 다니는 애들 걔가 왔어요. 선미가 주더라고 봉투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 돈 채워넣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 돈이 돌아온 거야. 생각지 않은 큰 돈이. 고맙다. 너들이 어떻게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책상에다 얼굴을 쳐박고 막 우와! 막 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미가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난 거야. 그 아버지가 다 죽었어. 야는 그렇게 깜찍하고 예쁜 애인데 살았는데 다리 하나를 잘랐어. 화상으로. 그리고 얼굴이 절반이 흉측하게 화상으로 일그러졌어. 얘는 살긴 살았는데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농약을 마시고 네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 서울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장애인들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수하는, 수놓고 하는 이런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체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서 전국 장애인 집회를 했어요. 전국 장애인을 위한 집회를 할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직원들을 전부 차에다 실어서 알아들어요? 기도원으로 갖다 퍼놓은 거야. 은혜 받으러. 야도 가서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전부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기도굴이 그 당시에 오살리 가면 쫙 있었는데 그 기도굴로 가는데 얘는 목발을 짚고 갑니다. 다리 하나가 없잖아. 가보니까 다리 멀쩡한 장애인들이 벌써 기도실을 다 점령했어요. 기도실 입구에 다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얘 혼자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라도 좀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한테 상관없이 한 일곱 보 떨어진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하얀 빵모자를 쓰셨고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혼자 말로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니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 애비도 태워먹고 병신돼서 왔구나 그러더래. 처음에는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좌우 사방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좌우 돌아보는 사이에 그 할머니는 모퉁아리를 내려서 가버렸대.
하고 나서야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자기 삶의 비극의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회계의 물로 그 돈을 친구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돈은 왔어요. 돈은 왔는데 김선미라고 하는 그 집안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 원흉이 누구요? 그 죽일 놈이. 혹시 알아요? 왜 말을 못해요? 그 죽일 놈이 누구요? 네? 절대 날 보지 마. 나는 아니고 그 전도사. 그 교만한 전도사. 그놈. 여러분,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절대 안 되죠. 또 그런 짓을 했어요. 몇 차례 더. 진짜 죽일 놈이지. 우리 교회 최원교 집사라는 분, 한국도로공사 용직과장으로 본사에 근무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교회 재정을 봤어요. 정말 충성했고 시간 남은 한 끼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한 끼는 그 집에서 밥 먹고 좀 가족처럼 살았어요. 나는 그분한테 교회 살림을 다 맡겨놓고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 누가 날더러 그러는 거야. 그 집 자동차 할부금이 교회 재정에서 나간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중상모략 하냐고. 내가 일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또 다른 말이 자꾸 들어와요. 이 말 저 말. 그래서 내가 장부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뤄요. 몇 달간.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장부를 뺏었어요. 억지로 장부를 뺏고 나니까 사람이요, 야당으로 바뀌대요. 그렇게 충성하고 잘했던 사람이 교단 헌법책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뭐가 조금 이상 법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떠드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여보시오, 법보다 위대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셨으면 당신이나 나나 지옥의 아래무게 거꾸로 처박혔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고. 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요. 그 참 무섭대요. 그 집 애들이 넷이거든. 아들이 기타 치고 딸이 피아노 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아주 다들 애능계통이고 부인은 요리 잘하고 교회 전반적으로 충성봉사 잘하는 애들이 저 아버지가 왜 죽은지 알잖아. 안 나와. 다 겉돌고 밖으로 가더라. 결국은 어디로 이사 갔어.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그 좋은 사람들인데 성물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제가 재정부실에 주일날 밤에는 꼭 가서 결제해요. 점검하고. 이 성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요. 살라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한번 해봐. 살라면 뭐는 건들지 말라고요? 먼저 레위기 22장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3절 봐요. 3절 시작. 어물어물 하지 말고 다시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죠. 성물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죠.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도장을 찍지요. 16절 봐요. 그 옆에 16절 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 성물을 먹으면 형벌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죠? 다시 인사해. 옆에 사람한테 살라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만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봐요.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은 박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영권을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 때는 다 순종해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입심이 세져요.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픔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신주주의예요? 교회가 자기 주장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내 주장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회의가 생기는데 참 슬픈 것은 동창회비 있잖아. 동창회비. 동창회비나 친목회비 낸 것은 어디다 썼냐 얼마 썼냐 우리가 감독할 수 있어요. 회비니까. 맞아 틀려. 근데 헌금 낸 건 우리가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헌금은 하나님 거잖아. 성물이잖아. 근데 사람이 결제해도 될까? 그러다가 성물 범한 죄로 형벌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점은 한 번쯤 그냥 새기고 다 사시라고. 우리 입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에스겔 44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 결제로 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건데 우리가 주장하려 하면 괜히 성물로 인해서 자식들까지 화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성물 가지고 가타부터 해요? 이마에 나 착함 이렇게 써 있으셔서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한 번쯤 새기고 가시길 바라요. 찬양하고 내가 설명을 필요 없고 찬양하라고 마실 수 있어요. 네.